네, 안녕하세요. 초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챗GPT 활용법, 우리가 보안뉴스의 RSS 서비스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크롤링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뉴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뭐 전체 기사, 이게 이런 기사들이에요. 전체 기사들을 클릭을 해서 이런 링크들을 통한 타이틀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런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크롤링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RS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면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시큐리티, IT,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카테고리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접근을 하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주냐면은 바로 이렇게 XML 형태들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중에서 이런 태그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크롤링 하면은 되며, 그래서 생각보다 RSS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은 본문 정보들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기 요약 정보들, 그 다음에 링크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더 확장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챗GPT한테 이런 링크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크롤링을 해주라 라고 한다면 이거 가져올 수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정보들의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이거 클릭까지 다 이제 학습을 하질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RSS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크롤링을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링크에 있는 이 구조들까지 미리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이러한 링크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태그, 이 HTML 태그나 XML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알려줘도 오타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도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태그들. 그러니까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상단. 그 위쪽에는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템, 타이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정도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템 정도가 이제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긁으시거나 더 한번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파이썬 플러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런 RSS 피드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링크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 결과값들, XML 결과값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서 챗GPT한테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는 이제 페이드 파서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플라스크 기반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퍼블리시라고 하는 태그가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퍼블리시라고 하는 정보들을 또 가져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과값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플라스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결과값들이 꾸밈 없이 그냥 RSS에 있는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정도라고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XML 정보들하고 본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그냥 그대로 정보들을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그런 정보들이 똑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가져오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RS 서비스에서 이 mkind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 정보들이 1, 2, 3, 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보들을 보시면은 또 kind라고. 여기는 위에는 이제 mkind인 거고, 아래는 이제 kind.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 그 파라미터 값들이 있는데, 저는 요네 개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고 싶은 것이죠. 한 번에요. 그래서 이제 mkind라고 하는 파라미터 정보들이 있다. 그것이 1부터 4까지 있다라고 해가지고 챗GPT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은 이제 한글이 깨졌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mkind가 1부터 4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rss.result.html이라는 곳에다가 테이블 형식으로 좀 보고 싶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게 출력을 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값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반영을 해도 되겠고, 여기는 이제 플라스크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면 이제 라우터 쪽이 인트형으로 이렇게 URL 주소가 슬러시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API 서버에다 호출하듯이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들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정보들은 다 어디냐? rss.result.html이라고 하는 것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과값들을 이제 테이블 형식이라 그런 것들로 제가 꾸며두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HTML 태그 정보들을 보시면은 테이블로 위에서 가져왔던 그런 타이틀 정보나 디스크립션 정보들, 그 다음에 거기 했던 링크 정보 같은 경우나 데이터, 그 다음에 작성자 정보들을 모두 가져와서 HTML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금방 만들었던 2번, 2번이죠. 2번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꾸밈이 아까 보면 이제 스타일이 전혀 이제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하면은 현재는 나파운드를 어떠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 라우터 쪽에다가 인덱스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요청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라고 요청하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게 테이블인데 지금 옆에 꾸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라인 쪽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무튼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링크도 한번 잘 되어 있는가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링크도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도 이제 다 파싱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챗GPT한테 요청하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모바일 형태, 모바일 스타일처럼 좀 이렇게 result.html 좀 보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바일로 내가 좀볼 거다. 그런 스타일을 result.html을 좀 이렇게 바꿔줘라. 그 다음에 이제 move 링크에서 1부터 4까지 있는 것들을 원래는 이제 이 위에 있는 탑 쪽, 그러니까 위에 쪽에다가 좀 표시를 해두려고 했는데, 제대로 요거는 이제 챗GPT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index.page에다가 별도로 이제 만들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안뉴스의 플라스크 3번이죠. 03번. 자, 그러면은 이제 03번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하는 것은 이쪽이겠죠. rss result.03 쪽으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까 스타일이 적용이 많이 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제가 원했던 건 원래 이게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1을 클릭하시면은 URL 주소가 1번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스타일이 테이블 정보들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모바일 스타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브라우저에서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브라우저가 변경될 때마다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변경해서 스타일을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들을 빠르게 볼 수가 있는 RSS 피드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지금 좀 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회원사들한테 뭔가 이제 메일링을 하고 싶다. 어떤 중요한 그런 보안뉴스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일단 메일링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제 메일링 기능들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붙이고 있는 것이 보안적으로 그렇게 메일링 기능들을 좀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보면 send RSS feed email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이것을 클릭했을 때이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알아서 정리가 돼서 메일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챗GPT 쪽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좀 조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버그를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게 만들어지면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추가를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